네시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네이쌤입니다. 오늘은 콩밥 네를 해볼 건데요. 콩밥 재료가 없어도 검정 컬러로 콩밥 재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 손에는 젤 본더, 베이스, 그리고 젤 클렌저까지 다 닦았고요. 바로 콩밥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팔레트를 준비해 주세요. 이 검정 컬러로요. 콩밥 재료를 만들어 줄 건데요. 최대한 컬러를 빼서 이 팔레트에 이렇게 쓸어줍니다. 쓸어주는데 이렇게 톡톡 조그만 느낌 이렇게 쓸어주세요. 여러 개를 쓸어주세요. 없는 양으로 큰 것들도 콕콕 찍어주고 보시면 붓을 쓸어서 양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요. 거기서 원하는 모양만 써서 한번 콩밥네일 아트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상태에서요. 큐어링 할게요. 요거를 램프에다가 넣어주세요. 네, 큐어링 돼서 나왔습니다. 요거는 옆에 잠시 놔두고요. 손에 어울리는 컬러를 바를게요. 전체 발라주세요. 그래서 큐어링 할게요. 아까 그 컬러를 한 번 더 바를게요. 큐어링 할게요. 자, 투코트 다 발랐고요. 여기에 이제 만들어온 이 콩밥 재료를 얹어볼게요. 이 제품으로 얇게 전체 도포하고요. 이제 원하는 걸 씹어서 원하는 위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콩밥 네일은 이렇게 무심한 듯 툭툭 얹어주는 게 이쁘더라고요. 대충 저는 이렇게 지금 얹은 게 마음에 들어서 이대로 큐어링 할게요. 네,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. 재료 없어도요.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 사셔도 이런 검정 컬러로만 만들 수 있는 거 나머지들도 한번 똑같이 한번 발라볼게요. 나머지들도 이렇게 해서 콩밥 재료를 얹어봤는데요. 이 위로 탑을 발라볼게요.
솜밥네일이 완성이 됐습니다. 어때요?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렇게 해서 콩밥 재료 없이 콩밥 네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올 가을 재료 없이 검정 컬러로만 이렇게 유니크한 느낌을 낼수 있게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요? 예시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